박영숙의 미래 강좌. 약의 맞춤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미래학 강좌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냐, 미래 예측은 얼마나 맞냐, 그리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가 정확하다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요. 첫 번째, 저희는 미래를 예측할 때에 반드시 언어 날짜에 무슨 주로 이제 사이언스니 네이처니 여러 저널이 있어요. 그 저널에 이제 인정이 되어서 저널에 게재된 논문,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이 나와요. 그리고 특허, 어디서 어떻게 특허를 받았다라는 이런 새로운 신기술, 이런 것들을 다 섭렵을 합니다. 제가 5년 전만 해도 하루에 한 5천 개 정도 제목만 읽는 거죠. 제목도 다 못 읽어요. 엄청난 이런 정보를 받았어요. 저희 미래학자들이, 아, 이거 좀 오늘 나온 기술이 한 5천 개 정도 된다. 5천 개만 되겠어요? 수십억 개겠죠. 하지만 5천 개 정도만 알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요, 2015년에는 이미 2만 개 정도의 새로운 기술을 이제 알아야 돼요. 새로운 기술이 2만 개 정도. 2만 개만 나오겠습니까? 20만 개, 20억 개가 나올지도 모르죠. 그 중에서 중요한 기술들을 우리들끼리 뽑아서 모아서 이거는 알아야 미래학자다. 매일매일 엄청난 정보를 우리가 소화를 하고 그 중에서 2만 개 중에서 정말 5천 개의 제목만 읽고 그 중에서 심각하게 큰 세상을 변화시킬 기술, 이거 큰 기술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은 우리가 또 토론을 해요. 첫 번째, 저널에 인정된 새로운 신기술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미래학자들이 모이는 UN 미래 포럼. 제가 18개의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데 미래 글로벌, 테크캐스트 글로벌 뭐 이런 데는 800여 명이 모여서 새로 나온 기술들을 모아서 토론을 하죠. 이렇게 글로벌화되지 않으면 한국에서만 예측한 미래는 틀립니다. 한국이 모든 분야 1등하지 않아요? 미국인들만 예측한 거는 틀려요. 미국인들이 모든 분야 1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 모든 분야에 1등하는 사람들이 또 예측을 하는 거, 이렇게 방법론을 사용하고, 세 번째는요, 이제 인간이 예측한 건 틀려요. 인간보다 슈퍼컴퓨터, IBM 왓슨 슈퍼컴퓨터, 컴퓨터에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제 머리는 3기가밖에 안 돼요. 다운로드 받으면 그 슈퍼 IBM 슈퍼 컴퓨터는 엄청난 정보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기가 3기가라고 하면은 젝타, 뭐 우리가 요타바이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받는 그 컴퓨터에게 물어서 또 이러한 기술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8월 5일자에 이런 게 있었어요. FDA, 미국의 FDA는 식약청인데 식약청에서 몇 년 만에 3D 프린터로 알약을 프린트하도록 승인을 했어요. 이 아프레시아라는 이 회사가 자꾸 알약을 프린트하게 3D 프린트 허용해 주세요, 허용해 주세요. 결국은 허용이 됐습니다. 이게 허용이 되면은 이제 3D 프린터로 나의 몸에 딱 맞는 알약을 프린트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당뇨가 있어, 나는 혈압이 높아, 나는 뭐 신부전증이 있어, 거기에 딱 맞는 알약을 프린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맞춤 약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FDA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2016년부터 1000mg 정도의 이런 알약들은 프린트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미리학자들이 그날 밤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FDA가 승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 미리가 저희가 결론은 이겁니다. 약국이 소멸한다. 약사가 소멸한다. 약학대학교가 없어질 수 있다. 개개인 전부 약을 프린트해서 맞춤약제로 가져간다. 제약회사가 소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약을 처방하는 의사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요. 제약회사는 분말만 제조하고요. 포대로 파는 겁니다. 아스피린 알약을 프린트할 수 있게 포대로 팔아요. 각 가정에. 각 가정에는 이제 3D 알약을 프린트하는 조그만 3D 프린트가 있겠죠. 그리고 의사는 뭐뭐뭐를 얼마나 넣어서 어떻게 프린트를 해라라고 써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개인 맞춤 약제로 처방을 해서 동시에 프린트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앉아 있어요. 나를 막 진단을 해요. 그러면 의사 옆에 반드시 알약 프린트 전문가가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나를 진단하고 곧장 옆에서 알약을 프린트해서 가져가요. 왜냐하면 이제 약국에서 알약을 조제해서 팔지 않죠. 왜냐하면 나의 몸에 맞게 얼마의 그죠 3mg의 아스피린 가루를 넣고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세상이 바뀐다. 그죠? 이렇게 하나의 기술이 어느 큰 기관 FDA 식약청에서 승인해주는 요 시점이 또 미래에 큰 변화가 오는 시점이다. 미래학자들은 모여서 새로운 기술이 언제 나왔는가, 그리고 이 기술은 세상을 어떻게 크게 변화시킬 것인가 항상 토론하고 채팅방에 들어가서 모여서 매 시간마다 미래를 예측합니다.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